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소집된 것이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대표 회의, 즉 정치협상 회의가 정치협상회의. 이제 소집이 된 거고요. 오늘 5당 대표 중에 이제 참석하지 않은 황교안 그 유일한 대표는 황교안 대표인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뭐 근데 이해찬 대표가 세게 비판하더라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 근데 뭐 이건 그래서 약간 저 우리 그 황교안 대표를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주면은, 황교안 대표가 그 이전에 그 협상회의 할 때, 그 준비할 때 10월 20일 정도에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대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못 간다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뭐 10월 20일 날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미루는 것은 저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장은 10월 27일이 되면은 이 사법개혁안이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죠. 저절로 본회의에 올라오는 거죠. 올라가니까, 그 전에.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지금 빨리 모이자라고 했으면, 그럼 자기가 못 가니까 뭐딴 사람을 보내서라도 실무 협상을 하자라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내가 10월 20일 날 하자고 그랬는데 왜 벌써 하냐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한국당을 좀 배려한 걸 수도 있거든요. 좀 이렇게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근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내가 동의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냐라고 하는 것은 좀 황교안 대표가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속이 좁다. 그런 걸 받아들이고 이왕 협상하기로 했으면은 빨리 실무 협상하자고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10월 7일이었죠.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월 초에 회동하는 초월의 모임을 통해서 그 5당 정치협상 회의를 제안을 했고요. 이게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회의가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는 또 불참을 했습니다. 중요하게는 이 과정에서 다뤄질 게 지금 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초미의 관심사인 검찰개혁 그리고 정치개혁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 두 가지 큰 영역, 어찌 본다면 법안으로 따지면 좀세 개죠. 그렇죠? 선거법, 그다음에 공수처, 검경 수사권 수사권 조정. 조정, 이 부분인데 10월 말에 그리고 11월 말에 각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처리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김종철 시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더 잠깐만 요약을 해드리면은,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당이 어떤 법안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교섭단체 중에 하나라도 뭘 반대하면 이게 처리가 잘안 됩니다. 거의 이제 그 계속 합의를 안 해주면은 이도저도 그렇죠. 못하는 아무도 안 상황인데, 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한 5분의 3이 동의를 하면은 이거는 어떤 정당 교섭단체가 반대해도 그냥 자기 일정대로 계속 꾸준히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래서 신속 처리한 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신속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거의 최장 330일 330일. 걸립니다. 그 정도인데, 그 처리 시한이 두 개의 법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10월 말에는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랑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는 사법개혁안이 이대로 가면 10월 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표결을 앞두고 상정이 되는 올라가게 되고요. 11월 말에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냥 반대만 한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계속 한국당이 반대해봤자 이것은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협상을 해라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당이 그 최근에는 약간 협상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그걸 원해서인지 아니면 또 시간 끌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소집된 것이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대표 회의, 즉 정치협상회의가 정치협상회의. 이제 소집이 된 거고요. 오늘 5당 대표 중에 이제 참석하지 않은 유일한 대표는 황교안 대표인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뭐 이해찬 대표가 세게 비판하더라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 뭐 근데 이건 그래서. 약간 저 우리 그 황교안 대표를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주면은, 황교안 대표가 그 이전에 그 협상회의 할 때, 그 준비할 때 10월 20일 정도에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대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못 간다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뭐 10월 20일 날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미루는 것은 저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장은 10월 27일이 되면은 이 사법개혁안이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죠. 저절로 본회의에 올라오는 거죠. 올라가니까, 그 전에.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지금 빨리 모이자라고 했으면, 그럼 자기가 못 가니까 뭐딴 사람을 보내서라도 실무 협상을 하자라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내가 10월 20일 날 하자고 그랬는데 왜 벌써 하냐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한국당을 좀 배려한 걸 수도 있거든요. 좀 이렇게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근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내가 동의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냐라고 하는 것은 좀 황교안 대표가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속이 좁다. 이런 걸 받아들이고 이왕 협상하기로 했으면은 빨리 실무 협상하자고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10월 말에 올라가고 하면 본격적인 또 한 번의 어떤 이렇게 정치적 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어렵사리 5당 대표, 물론 이제 문희석 의장님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치협상 회의를 만들었고, 거기서 일단은 이제 다뤄질 검찰개혁안, 정치개혁안,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법, 선거법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했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4월 달에 이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에서는 대표들이 패스트트랙 안건과 관련해서 이미 합의를 했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할 때도 순서까지 정했습니다. 첫 번째 선거법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 검경수사조정권 이렇게 하기로까지 다 합의를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만 판단하고 결단한다면 순식간에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오늘 일단은 정치협상을 들어가자 했고 뒤로 하게 되면 27일 날 본회의에 올라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불참을 해서 예, 왕따를 스스로 자처하고 네, 있는 그렇게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저절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빨리 결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올라간 것에 한국당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약간 타협이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만 그 타협안의 핵심 타협이 될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 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그 공수처의 힘을 좀 빼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검찰이 지금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힘을 더 이상하게 뭐 더 그러니까 사실상 별 의미 없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한국당은 뭐 다 아시겠지만 법안 누더기 만드는데 전문가예요. 그렇죠. 전 대표 황교안, 현 대표 전 대표 홍준표, 현 대표 황교안, 그리고 거기 뭐 스타 자기들 때 있는 스타라고 하는 김진표, 주광덕 이런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이거든요. 검사 출신이죠. 예, 예. 그러니까 검찰 출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검찰 편을 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을 가지고 검찰을 견제해야 될 이 사법개혁 법안이 한국당의 이상한 개입으로 인해서 좀 누더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의당도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많은 당들에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그런 식의 타협은 안 된다라고 예, 예.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게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국민들의 목소리가 환장일에 최고조를 짓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최고조를 짓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협상한답시고 들어왔다가 전매특허예요. 법안 누더기 만드는 데는 따라올 정당이 없습니다. 그 신출귀만 제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말씀하셨듯이 검찰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국회 검찰 출신 의원들이 한 20명 있는데 압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이에요. 지금 네. 민주당도 2명인가 3분밖에 없어요. 압도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그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의주시하고 늘 제대로 된 법안이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좀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권한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하지 않거나 둘 다 결정할 수 있는 굉장한 권한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거나라고 하는 건 이것은 굳이 수사하지 않은데 수사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뭐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탈 털어서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해도 수사하지 않는 이번 그 김학의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 있었던 죄도 없게 만드는 죄준 거죠. 그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것이 검찰이라든가 검찰 내부 문제라든가 고위공직자 특히 여권 옛날에 이제 여권 관계자들을 수사하지 않았던 것이 대부분의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수사할 수도 마음먹은 대로 수사할 수 있고 마음먹은 대로 수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약간의 힘을 그 견제할 수 있는지 이걸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댓글 굉장히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주로 김진태가 인간인가요? 뭐 이런 거네요. 사람이 아니군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내일 서초동 촛불집회 기대합니다. 박상호님 남겨주셨고요. 또 응원도 해주셨어요. 박상호님께서 정의당 후보들 내년에 민주당과 잘 조절해서 의원들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 여기 김대환님께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된다면 국민은 두 마리의 괴물을 상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러는데, 물론 한국 경찰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한국 경찰도 문제가 많고, 다만 이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하고자 하는 핵심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한 조직이 다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그것을 두 개로 분산시켜 놓고, 그래야지만 서로 그 수사하는, 견제가 되죠. 그렇죠. 수사를 책임지는 경찰과,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할 것인가를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검찰이 있을 때 서로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됐냐 뭐 이런 걸 견제할 수 있고, 또 수사를 해왔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 이걸 견제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물론 경찰 검찰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쪽에 너무나 많은 권력과 많은 권한이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괴물이 돼버리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괴물이 되어버린다면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더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제 칭찬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 부드러우면서, 부드럽다고 말씀하셨네. 강하신,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김종철 실장님 만나는 시간이 이제 두번더 남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호진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쨌든 다음 주에는 조국 국감이 아닌 좀 제대로 된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가 어떤 내용이 진행된지를 좀 소개시켜 줄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준비를 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서초동 실시간 화면입니다.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고, 그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조국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 규모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국민이 양분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늘을 끝으로 잠정 중단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소강 국면에 들 거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이슈가 터지면은 또 불붙을 수도 있다고 좀 전망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소강 국면은 잠시라고 보여지고요. 앵커께서 우려했듯이 언제든지 이슈가 있으면은 또 터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진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진영 논리, 진영 대결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 결국 이제 확증 편향 내지는 이제 터널 비전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옳고 그름이 상실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진영 대결은 결국은 나라를 두동강에 쳐가지고 국론 분열 갈등으로 해서 결국 이제 나라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이건 뭐 진보나 또는 보수나 또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서서 국민 통합, 이게 또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 협상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의 난국을 한번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또 불참을 했어요. 불참 이유는 뭐냐면은 당내 일정 때문에. 당내 일정 때문에 과연 이렇게 난국을 정말 비상식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행보가 과연 국민들, 특히 이제 중도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인지는 한번 스스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국 정부가 계속 장기화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에 상당 부분 이탈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도 세력들도 좀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이 갤럽 여론조사는 소폭 반등을 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들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오히려 결집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동시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못마땅하는 그런 여론도 만만치 않지만은, 이와 동시에 검찰
과잉 수사 그리고 따라서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네.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예. 잘한다는 것은 뭘 잘한다고 그랬냐면 결국 이제 외교 네. 그걸 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 개혁 이 두 네. 가지 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남북 관계를 굉장히 잘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동시에 잘못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인사 문제가 28%로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예. 이 얘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네. 얘기하고 동시에 앞으로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탕평 차원에서 반대 진영까지도 좀 포용하는 그런 인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실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정당 지지율인데 혹시 네.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은데요. 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저는 거의 비슷하게 세 가지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꾸준히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조국 장관 문제 관련해서 이제 인사죠. 네. 뭐 여론조사 지표에서 보면 인사 문제가 가장 잘못됐다. 이런 이제 여론 쪽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애초에 이것이 우리 진영 논리가 아니고 계급 갈등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뭐 똑같은 형평성 있는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는 이런 젊은층 30, 40대 젊은층들의 그런 어떤 흐름과 배치되는 장관을 임명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서 사실은 통치 행위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론 여의도 광화문 서초동 나와서 촛불 집회하고 보수 집회를 하지만 결국은 이 여론적 집회가 중도층이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중도층이 좌우를 한다고 봤을 때 한국당 지지층들이 지난 탄핵 국면에서 완전히 괴멸됐었는데 이것이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방금 말씀 지금 질문과처럼 네.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과 거의 오차 범위 내로 지금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어떤 때는 뭐 3%까지 지금 좁혀진 것도 네. 있고 한국당 내부에서는 네.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권이 여론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네. 이 조국 장관이라는 이런 호재를 지금 뭐 집권층에서 던져줬기 때문에 광화문에도 자유롭게 나와서 지금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조국 사퇴를 외치고 그러면서 보수 야당의 을 상당히 지금 결집시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정치적인 어떤 그 정당의 활동에 있어서는 우리 지지층을 넓히고 상대방을 정지시키거나 더 하락시키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고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한국당이라든가 보수당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뭐 집권 여당한테는 상당히 가슴 아프고 이 국면이 저는 빨리 끊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인사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두 분이 동반 사퇴하든 세 분이 동반 사퇴하든 결국은 국민들은 이것을 끊어주면 여기에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은 이거에 대해서 다른 또 정책을 내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청와대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민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짜임새 있는 그런 어떤 단안을 내려야 될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정장 지지도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네. 더 여쭤볼게요. 사실 갤럽만 놓고 보면 오차범위 내는 아닌데 그렇죠. 예. 갤럽만 놓고 보면 네. 오차범위란 말은 이제 완전 잘못됐고 예. 10%포인트 차니까 엄청난 차예요. 민주당이 이제 37%고 한국당이 27%니까 예. 물론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이제 최고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겠지만 여기서 또 유념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주당에서 이탈한 지지 세력이 한국당으로 곧바로 가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중도층, 무당층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제 크게 전통적으로 보면은 진보가 30%, 보수가 30%, 그리고 중도가 한 35%로 우리가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수치에 수렴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내년 총선도 이 중도층을 누가 많이 잡느냐, 지지층을 누가 잡느냐는 보다는 양쪽 다 제가 볼 땐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 특히 이제 이 중도층의 향배와 관련해서 수도권, 그리고 이제 PK,
이 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정책적인 대안을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국민들이 정말 쉽게 표를 줄 수 있도록 맞는 거는 맞다 그러고 틀린 거는 틀리다 하는 그런 인정하는 좀 자세가 여야 모두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